예, 지금부터는 이준석 대표의 징계 문제로 불거진 국민의힘 내부 상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어젯밤 마라톤 회의를 열고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이 결정이 효력을 발휘한 걸로 본다는 입장을 냈지만 이 대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적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국민의힘 내부는 상당 기간 대혼란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권 두 달 만에 여당이 이렇게 되면서 지지율 하락으로 고심하는 윤석열 정부로서도 큰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리위에서 3시간 가까이 소명을 마친 이준석 대표가 피곤한 기색으로 국회를 빠져나갑니다. 이 절차를 통해서 당의 많은 혼란이 종식되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대표의 기대와 달리 징계 절차 개시 두 달여 만에 윤리위가 내린 결론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였습니다.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 윤리위는 보도 자료를 통해 이 대표가 성접대 관련자의 입막음을 위해 측근인 김철근 정무실장을 보내 7억 원대 투자 유치각서를 써준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시한 적이 없다는 이 대표의 소명은 믿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를 참작했다고 해 징계 수위를 조절했다는 걸 시사했습니다. 이 대표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대표 권한이 아직 본인에게 있어 처분을 보류하겠다고 했습니다.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대표에게 있습니다.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가지고 어떤 조치들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SNS를 통해 자신의 주요 지지 기반인 2030 세대를 향해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1년 전 돌풍을 일으키며 첫 30대 당대표가 된 이준석 대표. 성비위로 촉발된 개인 신상 문제로 정치 인생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